수영장과 찜질방에 결혼식장 등을 갖추고 영업이 한창인 서천의 한 유원지, 김기용 서천군수와 부인 그리고 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곳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군유지에 무단 매립했습니다. 서천군 사법경찰이 지난달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하고 나서야 폐기물 130여 톤을 치웠습니다. 거기는 소유주가 군수 도발 시기는 저희가 담당자가 이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검찰에다가 송치할 계획이에요. 산지 전용도 불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산지를 절토하면서 당초 허가된 36.6m보다 4m 이상 낮은 32m까지 깎았는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부터 먼저 한 겁니다. 변경 허가 서류는 지난달 3일에서야 제출돼 이튿날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는데 현장 확인조차 없이 당일 바로 허가가 났습니다. 굳이 뭐 빨리 해달라 제출 때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공사 진행 중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 김 군수는 KBS의 해명 요청을 거부하고 추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마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나무집 사적 모임에 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여기에 유원지 불법 개발까지 김 군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천군이 서천군수를 직접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